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콜라를 이용해서 동전 세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금속탐지기로 동전을 굉장히 많이 캤습니다. 동전들이 하나같이 바닷속에 오래 잠겨있다 보니까 굉장히 때가 많이 끼고 얼마짜리인지 몇 년도 동전인지 확인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동전들을 좀 깨끗하게 한번 세척을 해볼 텐데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동전들 중에 굉장히 비싼 동전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500원짜리 1998년도 500원짜리가 있는데 200만원까지 거래가 된 적이 있다고 해요. 자, 비싼 동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보고 가시죠. 동전들이 있고요. 콜라를 이용해서 동전을 세척을 해서 제가 주운 동전 중에 비싼 동전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제가 주운 동전들을 한 통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은 통에다가 콜라를 부어주도록 할게요. 콜라를 넉넉하게 하루 정도 이제 기다린 다음에 동전을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동전을 콜라에 담가 놓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외관상으로 볼 때는 뭐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여요. 특별하게 뭐 변한 건 없어 보이는데 한번 이 동전들을 꺼내서 콜라에 의해서 얼마나 이 동전들이 때가 벗겨졌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뭔가 좀 콜라가 걸쭉해진 것 같아요. 간장처럼 콜라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들이 좀 색깔이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하루 동안 담가놨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되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동전을 좀 바닥에 좀 문대가지고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벗겨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100원짜리 형상은 나오네요. 100원짜리. 와, 이런 진짜 돌이 막 엉겨붙은 거는 안 벗겨진다. 여러분들, 제가 이 동전을 하루 동안 콜라에 담가서 지금 세척을 해봤는데요. 콜라에 담고도 동전이 잘 벗겨지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정도 벗겨진 게 한 개예요, 한 개. 이 동전들의 때를 완벽하게 벗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콜라로 동전의 때를 벗겨서 귀한 동전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콜라에 하루 동안 담가놔도 동전 때가 잘 벗겨지지 않았고요. 바닥에 문대서 벗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전이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비싼 동전이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